것이 다 평등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위험한 생각이죠.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그죠? 모든 것이 평등해야 된다라는 것만큼 불평등한 게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철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정말 좀 성공한 쪽에 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3천만 원 버는 사람이 있어요. 3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배 나죠.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소득이 10%가 늘었어. 3천만 원 버는 사람은 얼마 늘었어요? 3,300이 됐죠. 300만 원이 더 늘었죠. 그럼 이 300만 원 는 거 다 쓸 수 있을까요? 그 달에? 바빠갖고 못 쓸 수도 있죠. 300만 원 번 사람이 그 다음에 330을 벌어. 30만 원이 늘었어. 이건 어떻게 해? 저축해요? 다 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소득이 높을수록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한계 소비 성향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건 뭐예요? 소득이 늘어날 때 그 늘어난 소득을 얼마나 빨리 소비할 수 있느냐인데 돈 많은 사람들은 소득이 빨리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그걸 다 소비를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뭐 재벌 회장이 하루에 30끼를 먹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잉여소득이 생기는 건 어디로 가요? 자산으로 가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타는 차, 부자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 부자들이 차고 있는 시계, 부자들이 사는 집이 비싸지는 겁니다. 당연히 자본주의가 성숙해지면 양극화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양극화를 유발할 거냐라고 본다면 저는 100%라고 봅니다. 그러게요.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사실 재테크라는 걸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사치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정도죠. 사실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 뭐 현실적으로 피부적으로 와닿는 거? 뭐 솔직히 없다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뭐 그냥 치킨을 우리나라가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5%대가 지난달에 나왔는데 뭐 인플레이션 5%라는 게 뭐야? 뭐 치킨 2만원짜리가 2만 1000원? 뭐 그 정도 사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5%가 지속된다는 거는 여러분들의 임금이 월급이 하루아침에 300이었던 게 285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심각하죠, 그죠? 그러면 모든 직장인들의 임금이 삭감되는 겁니다. 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일단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받아들여야 돼. 이 어려움을 자 여러분 혼자 겪는 어려움이다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겠지만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월급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다 동일하게 임금이 삭감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 이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각오를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넘어야 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산이 말이죠. 동네 뒷산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막 주눅들게 하고 뭐 프레셔를 주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또 저 사회 전반적으로 모두가 다 같이 넘어야 될 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기를 넘기 위해서는 일단 좀 각오를 하자. 그래서 좀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발끈도 좀 다시 메고 우리가 올라가야 될 산이 에베레스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높은 산이니까 좀 우리를 추스려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실물 자산이 최고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 이럴 때는 현금 들고 있는 것보다는 뭔가 부동산이나 땅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사실은 이번에 인플레이션의 문제는 그와는 좀 다르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의 실물 자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부동산, 뭐 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강하다라는 것은 있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처럼 너무 강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강한 인플레이션은 항상 경기 침체를 동반합니다. 경기 침체는 뭐가 오죠? 자산 가격의 폭락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섣불리 막 아 이럴 때 부동산에 투자 이거보다는 아이러니하게도 화폐 가치가 하락하지만 1년, 2년 정도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목돈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음 스테이트에 어떤 시장 환경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놀면서 이 시간을 보내면 안 되고 그래도 허리띠를 졸라맨 만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시드머니의 볼륨을 조금 키워보자. 열심히 저축을 하면서 이 시기를 한번 극복을 해보자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꼭 1억 안 모으면 뭐 안 되냐 이런 거는 아닌데 그리고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1억 모으기라고 얘기했더니 멘토님 저 1억 모았는데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 1억이 돈 깔고 있는 1억이야. 전세 1억이야. 그럼 그거는 물론 돈 1억 모은 건 대단하시긴 한데 그건 어딘가 슈팅을 할 수 있는 1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꼭 1억이 아니라 하더라도 5천, 6천이라도 여러분들이 슈팅할 수 있는 돈을 만드세요. 그래야 투자가 보입니다. 1천만 원, 2천만 원 갖고는 정말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던 것이 한 1억을 가져보니까 아이디어 떠오르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왜 1억이 중요하냐? 상징적인 의미인데 사실은
제가 그걸 강조했던 이유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부자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뭐죠? 자본소득이잖아요. 근로소득은 내가 나가야 되잖아. 자본소득은 뭐야? 안 나가도 일하는 거잖아. 그러면 안 나가도 뭔가 수익이 생기는 최소한이 얼만가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게 1억인 거예요. 1억 갖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청약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청약이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추첨제 청약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서 2030들한테는 지금이 기회인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죠. 추첨제 청약 아니고선 여러분들이 당첨될 확률이 높지 않거든요. 근데 추첨제 청약은 2024년도까지만 이렇게 확대가 되어 있지 그 이후에는 아마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지금 당첨이 돼야 되는데 나가 돈이 없으면 야 나 5천만 원도 없는데 뭐 4억 5억짜리 집을 어떻게 사니? 라고 포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1억 없어도요 청약을 통해서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 계약금만 내면요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 그 다음에 잔금 대출 잔금 대출은 분양가가 아닌 시세로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계약금만 어떻게 밀어내면 밀어넣으면 5억짜리 집을 내 돈 한 1억 2, 3천만 3년 안에 밀어넣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6, 7천, 8천, 9천 이 정도의 시드머니를 내가 슈팅할 수 있는 돈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물론 요즘 이제 청약이 아무래도 주변 시세가 약간 아파트 가격이 조정을 받으니까 주변 시세가 좀 떨어지니까 옛날만큼 청약이 조금 시세 차이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선별적으로 봤을 때는 기회가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억 뭐 딱 금액으로 1억은 아니라 하더라도 시드머니를 모으는 것이 여러분 자본소득으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갭 투자를 하려고 해도 1억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업을 하려고 해도 1억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막말로 얘기해서 결혼을 하려고 해도 1억은 있어야 돼요. 결혼이 무슨 자본소득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솔직히 1인 가구보다 2인 가구가 부자 될 확률이 높은 건 아시죠? 그죠? 그러면 내가 결혼을 무슨 뭐 부자 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내가 결혼을 한다라고 봤을 때 뭔가 경제적으로는 조금 더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5년 안에 1억을 모아보자라는 물론 뭐 월급에 따라서 가능한 분도 있고 불가능한 분도 있겠지만 제가 그냥 기준점을 딱 드리는 이유는 한 달에 158만 원만 안 쓰고 붙잡고 버티면은 1억입니다. 158만 원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렵겠죠. 그죠? 근데 아직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다면 그냥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요. 일단 그 저축을 하면서 생각을 하세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떠오르면 그때 그 모으던 돈을 가지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일단 시작하세요. 저축을.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가 여러분들을 찾아갈 겁니다. 네, 월급 관리는 사실 그 월급 관리라는 말이 그렇게 옛날에는 많이 없었어요. 키워드가. 사실 이 월급 관리라는 키워드가 제가 2015년도에 스마트한 월급 관리라는 책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그 키워드가 생겨나서 이제 많이 지금 회자되는 이야기인데 월급 관리의 가장 기본은 말이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월급은 누구 돈이죠? 여러분 거죠. 뭐 당연한 거 아니냐. 그 생각을 하면은 월급 관리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돈은 여러분들의 돈이 아니라 공금입니다. 공금. 아니 무슨 소리냐. 내 돈이 내가 번 돈이 내가 내 돈이지. 자 여러분 지금 그 월급 몇 번이면 끝나냐면요. 400번 받으면 끝납니다. 아니 300번 받으면 끝나요. 그러면 유한하죠. 근데 그 월급 누구랑 나눠 쓰라고 지금 주고 있는 거냐면 지금 현재의 여러분, 그 10년 후의 여러분, 20년 후의 여러분, 30년 후에 어쩌면 은퇴했을지 모를 노인이 된 여러분, 그 미래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이 나눠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이 그냥 내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 돈을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의 공금을 관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회사의 공금을 관리하면 어떻게 하죠? 아, 이 돈은 어디에 써야 될 돈이구나. 아, 이 돈은 지금 쓰면 안 되는 돈이구나. 이런 거를 관리하고 입출금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월급도 300번이면 끝난다 그랬죠? 아니, 250번이면 끝난다 그랬죠? 그러면 이 돈은 나와 미래의 나. 지금은 여러분들이 젊고 건강하고 능력이 있지만 미래의 나는 어쩌면 지금보다 쇠약하고 나이 먹고 경제적 능력이 없을 수도 있는 미래의 나와 나눴어야 되는데 그럼 당연히 그 관리를 지금 미래의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관리를 맡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써야 돼요? 공금처럼 관리해야죠. 자 그럼 이 의식을 딱 갖고 있는 사람 돈 관리를 잘하는 사람 머릿속에 이게 있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은 쓰는 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질 않아요. 먼저 선저축을 합니다. 선저축. 선저축이 뭡니까? 저축을 먼저 하는 거야. 여러분 선소비 후저축 하죠? 선소비 후저축하면 저축이 늘어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얘가 여러분들한테 저축 좀 많이 하세요 이러면 그래 저축 좀 많이 해보자 우리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축 열심히 해보자 라고 마음 먹으면 바로 생각하는 게 뭐야 뭘 줄이지? 줄어들 게 있습니까? 안 줄어들어요 먼저 저축을 해야 소비가 줄어들죠 소비를 줄여서 저축하겠다는 것만큼 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먼저 저축을 해야 소비가 줄어든다 그래서 저는 뭐 이것도 뭐 이 얘기하면 욕먹을 수도 있겠는데 그냥 가이드를 딱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회초년생이라면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다 독한 마음 먹으면 60%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먹여주고 재워주면 근데 뭐 부모님하고 같이 생활을 안 하고 나와서 월세 내고 있고 전세자금 대출 이자 내고 있다 그럼 60%는 못하죠 그러나 개인마다 다르지만 독한 마음 먹으면 50%는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현타가 온다 현타가 오는 게 정상이야 잘하고 있는 거야 현타가 안 와 내가 지금 쓰는데 뭐 내가 그렇게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그냥 뭐 쓰는 건 내가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 그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편안하면 안 돼 지금 시기는 지금은 편안함에서 얻을 행복을 얻는 시기가 아니에요 여기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나이 먹으면 예, 입은 닫고 지갑은 열렸다고 나이 먹으면 지갑 돈 쓰는 게 인격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요 어디 가서 돈 없어 저축 많이 해서 쓸 돈이 없어 욕 안 먹습니다 훌륭한 친구라고 얘기하지 저 왜 젊은 친구가 저렇게 돈을 안 써? 이렇게 얘기한 젊은 친구니까 돈을 안 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분을 각오를 하셔야만 된다 그래서 월급 관리라는 것은 결국 딴 게 아니다 내 돈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시스템 그게 공금의식이에요 공금의식 공금의식을 가져라 뱅크샐러드라는 가계부 앱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제가 초반에 좀 자문도 하고 뭐 저널도 좀 써주고 그리고 얼마 전에 강의도 갔다 왔는데 뱅크샐러드의 광고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나로부터 내 돈을 지켜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돈을 못 모으도록 방해하는 유일한 사람이 있으니 그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누가 뭐 돈 모으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돈 안 모으고 여태까지 돈을 많이 안 모은 거는 그게 가장 주범은 누구냐? 여러분인 거예요. 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월급 관리의 시작이라는 것은 선저축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먼저 저축해야 소비가 줄어든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자산이라는 걸 갖고 싶은데 자산은 세 가지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거든요. 첫 번째, 얼마나 돈이 많이 나오느냐. 그 다음에 얼마나 안정적이냐. 얼마나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갖게 하느냐.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자산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옛날에 경제 성장률이 높을 때는 1980년대, 90년대는 10%씩 성장을 했거든요. 그런 성장기에는 당연히 돈 많이 나오는 놈이 장땡이다. 그래서 걔가 제일 비쌌어요. 그 당연히 한 20년 전만 해도 신랑감으로 대기업 다니면 좋다. 그랬잖아요. 돈 많이 벌겠지. 그런데 경제가 점점 저성장으로 가고 어려워지니까 현금 흐름이 많은 자산보다는 돈 조금 나오더라도 안정적으로 나오는 게 좋다. 그래서 7급 공무원이 더 낫지 않을까? 신랑감으로? 이런 사회적 풍조가 생겨. 그러니까 자산 가격도 안정적인 게 더 인기가 있어지는 거지. 그러면 세 번째로 점점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 이제는 왠지 그냥 사람들이 막연하게 좋을 거라고 이메이지네이션을 하는 상상이 이메이지네이션에서 끝나지 않고 망상의 단계까지 가는 기대감을 갖는 자산이 막 비싸지는 거죠. 예를 들면 뭐 T자동차 회사 지금은 주가가 많이 금리 인상 때문에 많이 떨어졌지만 1200달러를 넘었는데 와 이게 여러분 한 주가 1년에 한 7달러인가 6달러밖에 못 버는 주식이 1200달러를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왜 그래요? 그냥 금리가 워낙 낮고 저성장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미래는 전기차인데 전기차는 어떻게 될까 망상을 하니까 끊임없이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노동을 경시하고 근로수도를 경시하는 일이 생긴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극화의 문제 경제가 어려워지면 돈은 둘 중에 하나로 간다 이거죠. 뭐예요? 극도로 투기성이 강한 굉장히 돈이 스페큘레이티브해지든지 아니면 엄청나게 안정적인 거에만 몰리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스턴트 재테크가 흥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냥 한 방에 그냥 훅, 한 큐에 그냥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식을 통해서 재작년, 작년에 좋았지, 초반에. 그러니까 막 하루에 몇십 프로씩 막 오르고 그러니까 야, 그거 뭐 알바해갖고도 그 한 시간에 그 얼마 버니? 아유, 야, 그거 왜 그러고 있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근로 의욕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투기 아닙니까? 투기. 그래서 돈이 자꾸 저성장 시대에는 투기성이 강해진다. 이것은 결국은 저성장에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그것이 결국은 본인을 병들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로를 통한 근로소득, 그 땀의 결과를 우리가 항상 존중을 하고 그리고 근로자들을 이렇게 우리가 아 진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호하고 하려는 이유가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거에 대한 그런 부분이 너무 경도되면 그쪽으로 편향되면 안 된다. 뭐 그렇다 그래서 막 반드시 근로만 가치 있는 거고 뭐 그러면 뭐 자본은 무조건 자본가들이 한 자본은 그러면 뭐 도움이 안 된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좋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뭐 우리가 경제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의 그것은 노동도 중요하지만 자본, 기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산의 3요소가 뭐죠? 자본, 토지, 뭐 노동 뭐 이런 건데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어떤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고 항상 시장은 좋은 날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어려움을 겪고 아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혼란이 좀 있는 시기일 수 있는데 이런 좋은 어떻게 보면 이런 시기를 하나의 레슨으로 생각을 하시고 시장은 늘 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곳이기 때문에 기회는 또다시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들 뭐 과거에도 한번 제가 오래전에 나왔던 적이 있는데 뭐 열심히 여러분들이 채널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또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주시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의 위기 이것도 다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시기를 또 한번 생각하게 될 텐데 이 시기에 느꼈던 그 교훈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나 사람은 자꾸 옛날 생각을 잊어버리기 마련이거든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시간 모든 것은 다 시간이 필요하다. 하루아침에 그냥 인스턴트로 되는 건 없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가 보면 뭐 그 정부에서도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구조조정이나 뭐 어려운 위기를 좀 극복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기업들도 사실은 이 옛날에 보면 인플레이션 넘기 위해서 뭐 그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거 아시죠? 뭐 슈링크플레이션 뭐 이런 거 사실 뭐 꼼수라고 뭐 욕을 먹기도 했지만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좀 이 위기를 극복할까 이런 노력도 했었는데 개인들도 넋놓고 있으면 안 되지 나는 많이 쓴 것 같지 않은데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이느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뭐 이게 원인이라고 봐요. 나는 과연 한 달에 얼마 쓸까라는 걸 본인이 잘 몰라요. 사실 제가 뭐 멘토링을 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본인이 쓴 거를 얼마 쓰냐라고 물어보면 실제로 나중에 이렇게 조사한 거랑 많이 차이가 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나 많이 안 쓰는데? 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어떤 걸 그려서 그러냐면 내가 월급을 타. 그럼 그 월급에서 저축을 하죠. 저축을 해요. 그리고 난 얼마만 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남는 돈이 좀 있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남기죠. 그럼 남기는 돈은 안 쓴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가 흔히 심리적인 회계라고 하는데 심리적인 회계 그러니까 한마디로 머릿속에 회계를 어카운팅 자체를 요거는 안 쓰는 거니까 난 당장 이번 달은 안 쓰니까 이거는 저축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또 그 사법제도에 보면 무죄 추정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무죄 추정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리고 증거가 확실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피의자를 무죄로 본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무죄 추정의 법칙이 우리 저축에 한번 대입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저축은 소극적으로 하고 소비를 하고 나머지 살짝 돈을 남긴다라고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금액은 소비가 될까요? 저축이 될까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안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저축 안 하고 살짝 남긴 돈은 다 스물스물 없어집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모래를 딱 잡으면 모래가 잡은 것 같은데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싹 빠져나가는 것처럼 나중에 지나면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축하지 않는 돈은 다 소비로 본다. 이게 바로 소비 추정의 법칙입니다. 뭐다? 저축하지 않는 돈은 다 소비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사용 금액, 소비 금액은 얼마예요? 그러면 얼마 써요? 그럼 한 달에 100만 원밖에 안 써. 근데 저축 얼마예요? 100만 원. 300만 원을 버는데 100만 원. 그러면 100만 원 쓰는 게 아니라 200만 원 쓰시는 겁니다. 300만 원 중에 100만 원만 저축하니 200만 원은 언젠간 다 쓴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머릿속에 나 얼마 안 써, 100만 원밖에 안 써라고 얘기하지만 나중에 보면 통장에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200을 쓰는 거지. 그러니까 돈이 안 모이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본인 돈을 본인이 사실 잘 모른다라는 거죠. 뭐 여러분들도 신용카드 사용하시다 보면 이제 나중에 내가 쓴 거 좀 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꼭 이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내가 정말 과소비, 뭐 플렉스 이런 거 다 좋은데 이런 거 좀 어떻게 하면 막을까? 조금 내가 좀 줄일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상황을 안다는 건 뭐야? 내가 과거에 소비를 어떻게 했구나. 다 흔적이 남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한 달에 과연 정말 좋은 영수증 중에 정말 이건 정말 쓰지 말았어야 되는 나쁜 영수증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체크업을 해봐야 된다. 3개월? 요 정도는 한번 뽑아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뽑아서 딱 놓으면 어떤 분들은 3개월치만 뽑아도 그냥 책 한 권인 분들이 많아요. 하여튼 딱 놓고 시간 날 때 형광펜 세 가지를 준비하십시오. 색깔. 자, 뭐 노란색, 분홍색, 초록색.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노란색은 외식비. 그러니까 이제 입으로 넘어간 것만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뭘 넘겼는지. 이렇게 이제 영수증을 놓고 쭉 체크하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꼭 해보시길 바라는데 추억도다. 요즘 말로. 내가 이런 걸 먹었구나. 그때 이거 너무 맛있었는데. 뭐 이런 어떤 느낌?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는 거죠. 그럼 체크를 하다 보면 무슨 느낌이 들까요? 내가 이런 걸 먹었어? 내가 이렇게 비싼 걸 먹었어? 뭐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러면서 내가 한 달에 대략 외식비로 얼마를 쓰는구나. 3개월에 평균 얼마를 쓰는구나. 이걸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물어보지 않아도 이건 너무했다. 솔직히 이런 것들이 좀 보이고. 자, 그럼 분홍색은 형광펜으로 쇼핑한 걸 뭘 샀는지 이것도 하다 보면은 진짜 쓸데없는 거 많이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문화 레저비라 그래서 뭐 문화생활 한 거, 그 다음에 레저에 쓴 거, 뭐 별다방 가서 커피 마신 거, 이거는 외식비인가요? 문화생활비인가요? 문화생활비입니다. 예. 외식비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별다방 가서 커피 마시는 게 문화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체크를 해보시다 보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 안 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말 이거는 안 써도 될 것 같은 쇼핑이나 외식이나 문화 레저비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있느냐. 한 달 동안에 사실 최소한 두세 개, 세네 개가 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 그런 것만 잘 막아도 뭐예요? 그런 것만 내가 꼭 필요한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런 걸 뭐 왜 썼을까라고 했던 것만 막았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달 동안 추구하는 주식에서 얻고 싶은 수익률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수익률 1%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데 돈 안 쓰면 그게 수익률 100%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나쁜 영수증을 어떻게 찾아내느냐라는 것은 뭐 누가 여러분들한테 딱 가이드를 줄 수는 없어요. 이건 나쁜 영수증, 이건 좋은 영수증. 여러분이 아마 알 겁니다. 이걸 체크업을 하시다. 이건 3개월에 한 번씩 꼭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요거를 꼭 한번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보면 돈 좀 많이 모으고 싶은데 이렇게 돈을 잘 못 모으는 이유 중에 너무 소비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 그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가 바로 좀 전에 얘기했던 그겁니다. 소비 통제가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비 통제.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리가 외식비나 뭐 배달 음식 이런 거야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본능적인 거잖아. 먹는 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되도록이면 우리도 뭐 당연히 예산을 갖고 써야 되겠지만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쇼핑입니다. 쇼핑. 그러니까 여러분도 쇼핑 내역을 아까 제가 외식비는 노란색으로 칠하고 그다음에 쇼핑은 분홍색으로 칠해보자 그러는데 이 분홍색깔을 칠한 걸 잘 들여다보면 정말 필요해서 산 것도 있지만 뭐 별로 필요하지 않은데 산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솔직한 얘기로. 근데 필요하지 않았는데 왜 샀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필요하지는 않은데 있으면 나쁘진 않죠.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이 다 있어서 나쁜 거죠. 저도 그냥 공짜로 주면 나도 가지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비용을 낸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하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필요하다는 거는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바로 없으면 안 되는 거. 이게 바로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의 쇼핑 뭐 오프라인 가서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아직까지는 코로나가 상당히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뭐예요 모바일로 사시는 분들 많죠 그죠? 인터넷 쇼핑. 그러니까 이 모바일 결제를 하기 전에 딱 세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결제를 해라. 요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야, 뭐 내가 내 쇼핑하는데 뭘 그 세 가지나 통과해야 산다. 야, 이거 너무
빡빡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뭐 오래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세 가지만 확인하고 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일명 결제 삼심제도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방송에서도 결제 삼심제도. 결제하기 전에 세 번 심사를 한다는 건데, 야, 이게 뭐가 이렇게 어렵냐. 자, 뭐 간단합니다. 1심. 자, 첫 번째 심사.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필요한가?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필요한 물건은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뭐라고요? 없으면 안 되는 거. 어? 이거 진짜 없으면 안 되는 건데? 어, 그러면 그거는 1심 통과. 예, 이제 결제에 다가간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심은 뭐냐? 예산이 있는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예산이 있는가? 예산? 내가 이번 달에 이걸 결제하고 다른 소비에 지장이 없고 다른 고정비에 지장이 없는 상황. 어, 뭐 예산이 있어. 자, 그러면 2심도 통과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필요한가를 통과했지만, 아, 이번 달은 예산이, 이거 사면 조금 오반데, 그러면 결제를 유보하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2심까지 통과돼서, 어, 이번에 예산이 있다 라고 하면 통과.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결제까지 마지막 딱 한 번 남아있습니다. 야, 이제 필요한 거고,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어, 예산도 어느 정도 있어. 자, 그럼 결제를 누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보자. 대체제는 없는가? 여기서 의외로 많이 걸립니다. 없으면 안 되는 건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대체제가 있어요. 여러분, 대체제라는 게 뭐예요? 꼭 그걸 안 사도 다른 걸로 대체가 가능한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일단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 3심까지 통과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결제를 누르셔도 돼요. 자, 그러면 결제를 누르면 그 영수증은 좋은 영수증일 수밖에 없다. 절대로 나쁜 영수증이 아니고 후회하는 영수증이 아니고 3개월 후에 다시 형광펜을 칠하면서 봐도 어, 그때 이거는 뭐 살만했어 라고 이야기하게 될 거다라는 거. 간단합니다. 자기한테 세 가지만 물어보고 결제를 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가 거의 종식 그 단계에 들어서고 이제는 어디 가도 뭐 발열 체크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코로나 발열 체크가 아니라 당근 발열 체크를 해야 돼. 물론 당근은요, 내가 새 제품을 사질 않고 알뜰하게 중고 제품을 사고, 그 다음에 내가 안 쓰는 물건 또 되팔아서 현금화하고, 그러니까 아나바다 운동이 뭐냐면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뭐 이런 운동이었어요. 사실 이제 이 당근이 사실 그런 우리가 흔히 이제 방송에서는 채소 마켓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그런 모토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아껴 쓰는 거에 사용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요. 한번 우리가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자. 아까 우리 그 영수증에서 나쁜 영수증 중에 내가 쇼핑한 내역을 한번 분홍색깔로 칠해보자고 했잖아요. 쇼핑을 하다 보면 정말 쓸데없는 걸 많이 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마케팅의 힘이지. 뭐 사은품이 있고 혜택이 있고 역대급 구성에다가 뭐 무슨 혜택을 주고 막 이러면 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인은 뭐다?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싸면 삽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왜 제가 당근을 물고 늘어지느냐, 당근 관계자들한테 죄송합니다. 근데 당근을 왜 물고 늘어지냐면 제가 많은 우리 젊은이들을 만나고 있는데 일단 당근을 너무 많이 하면요 쇼핑이 과감해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비싸서 아, 좀 생각해보고 사야지 이랬는데 지금 그냥 사는 거야. 왜? 당근에 팔면 되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당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본인 취향의 물건을 사질 않고 뭘 삽니까? 대중 취향의 물건을 사요. 왜 그럴까요? 팔아야 되니까. 무슨 색깔을 사다 아야 이거는 안 팔릴 것 같아. 나는 그 색깔을 좋아하지만 대중들은 이런 색깔을 좋아한다. 그 다음에 쇼핑을 했잖아요. 그러면 마음껏 사용을 해야 되는데 비닐도 안 뜯어. 사용을 못해. 왜 그러냐 했더니 혹시 팔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정말 필요한 물건을 당근에서 산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혼쭐낸 영수증은 뭐예요? 비싼 물건을 별로 필요하지 않은데 비싼 가격 다 주고 사서 굉장히 싸게 팔고 칭찬받는 거야. 온도 쫙 올라가죠. 그러니까 뭐 나 왠지 뭐 굉장히 칭찬받는 느낌? 자,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우리가 돈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당근의 발열 온도를 발열을 체크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다. 그러니까 당근을 하는 건 좋은데 내가 과연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꼭 확인해 보셔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하나 이제 좀 빼뜨린 게 있는데 우리가 뭔가 쇼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장바구니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장바구니 여러분들 많이 활용하시나요? 장바구니? 장바구니에다 담아놓죠? 근데 이게 참 사실은 사람이 동상이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장바구니를 왜 만들었을까요? 이 사람이 바빠가지고 막 고르려다가
까먹고 못 살까봐 거기다 담아놓고 기억했다 꼭 사세요 라고 판매자는 생각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현명한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장바구니에 담아놓으라는 얘기는, 자 과연 이거를 바로 결제할 거냐, 아 일단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뭐예요? 냉각기를 가져보는 거죠. 내가 지금 막 너무 갖고 싶어, 이거 진짜 있어야 돼, 뜨겁지만 잠깐 냉각기를 갖고 아까 결제 삼심제도 세 가지 생각해보라고 했죠.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 생각하다 보면 뭐 딴 일하고 바쁘다 또 지나다 보면 잠깐만 그거 살라 그랬는데 조금 지나서 생각해보면 아이 그거 없어도 돼. 그리고 그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의견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야 그거 내가 써봤는데 별로야. 아니야 그거 필요 없어. 불편해. 이런 얘기들이 들려. 어? 그러면 아이 그럼 사지 말자. 결제 삼심제도를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하면은 훨씬 더 현명한 소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방송에서 그 김숙 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장바구니 안에 있는 물건이 한 수억 원이래, 수억 원. 장바구니 안에. 근데 처음에는 살려고 담아놨는데 나중에 이렇게 지나니까 까먹어, 자기가. 뭘 살려고 그랬는지. 그러다 나중에 장바구니를 보니까 왠지 그냥 그 내가 다 갖고 있는 듯한 뿌듯함이 있더라. 그래서 그냥 안 사게 된대요. 좀 굉장히 좋은 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홈쇼핑 보면서 정말 싸다라고 했을 때 사는 건 현명한 소비냐? 현명한 소비죠. 자, 내가 정말로 필요하다. 결제 삼심제도 다 통과했는데 진짜 사야 되는데 어디서 사야 되지? 라고 생각하던 차에 마침 홈쇼핑에서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좋은 소비일 가능성이 있죠.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꼭 주의해야 되는 것은 머릿속에 아무런 니즈가 없었는데 갑자기 홈쇼핑을 보고 니즈가 생긴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보통 홈쇼핑 보면 어떤 내용 나오죠? 빅세일. 그냥 세일도 아니야. 빅세일. 그 다음에 역대급이라는 말 많이 쓰죠. 요즘. 역대급이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에 또 마음이 약하지. 수량 부족. 여러분, 여러분 지금 수량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핸드폰을 막 들어서 눌러야 될 것 같아요. 막 불안하죠. 그 다음에 꼭 그러잖아요. 색깔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지금 벌써 끝났습니다. 저 그레이는 끝났어. 이러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사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동질하는 전략이죠. 사실은 마지막 방송입니다. 이러면 마지막이야? 이제 이런 방송 다시 안 합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감 임박. 자,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왠지 내가 이것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보다는 지금 꼭 사야 될 것 같고 안 사면 손해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우리 머릿속에 이제 넣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결제 삼심제도를 가지고 장바구니에 담아서 심사하고 홈쇼핑이라 하더라도 내가 원래 니즈를 갖고 있던 물건이면 모르겠지만 갑자기 없던 니즈를 적어보면서 야 저거 있으면 괜찮겠네 요런 물건을 좀 피해라. 이렇게 나쁜 영수증을 한 달에 두세 개만 막아도 여러분들 올리는 주식 수익률 그 이상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사실 저도 SNS를 얼마 전에 사실 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문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마찬가지지만 뭐 그냥 일률적으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너무 과몰입을 하는 게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카페인 중독을 조심하자. 자, 카페인이라는 게 뭡니까? 커피가 아니고요. 카카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입니다.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카페인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 너무 과몰입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소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뭐 인스타그램을 얼마 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 뭐 하나를 매일 올려 이게 숙제 같아. 그 좀 그럴싸한 걸 올려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럴싸한 걸 올려야 되는데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그죠? 오늘 뭘 올려 정말 올릴 게 없는데 오늘 어디 뭐 별다방 가서 뭐 케이크라도 하나 먹고 그 사진이라도 올려야 되나 뭐 이 생각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그 SNS라는 속성 자체가 아무래도 나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소비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인간이 갖는 세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 가지 속성이 뭐냐 하면은 훔쳐보기, 그다음 따라하기, 그다음 노출하기. 이 세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훔쳐보고 싶어요. 딴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나. 그러니까 딴 사람 거를 보잖아, SNS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본능적인 거죠. 그럼 그다음에 그 본 걸 어떻게 따라하고 싶어. 그게 멋있으면 따라하죠. 자, 따라했어. 그럼 나만 보면 되는데 이걸 누군가한테 과시하고 싶어. 노출. 이 세 가지가 딱 맞아떨어지는 게 바로 SNS거든. 그래서 요즘은 SNS 과몰입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아서 요즘은 SNS를 간헐적 단식을 하자라는 운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 중에 한 일주일 정도는 SNS를 안 하는 거야. 아예 스마트폰을 안 본. 그렇게 되면 갑자기 세상에 꽃핀 것이 막 보이고 나뭇잎이 보이고 흙이 보이고 막 개미들이 다니는 게 막 보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안 보던 게 보이는구나. 우리나라 사람들 뭐 지하철이나 버스 보면 다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을 못 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뭐 소비도 소비지만 좀 SNS도 간헐적 단식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예.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뭐 나이가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인생을 조금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보다는 나이가 많을 텐데 인생의 성공이라는 게 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생의 성공은 항상 고통이 따른다라는 게 진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죠? 누구나 정말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복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도파민이나 아드레날린이 막 분출되는 행복이 있어요. 어떤 행복이죠? 뭐 정말 친구들과 파티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와, 막 맛있는 음식을 시켜서 막 파티를 해. 너무 즐겁죠, 그 시간. 자, 그때 도파민이나 아드레날린이 막 나옵니다. 너무 행복하죠? 근데 이제 친구들이 다 가고 치우고 나면 나중에 남는 거는 뭐야? 사진밖에 없어. 그래서 요즘 사진을 굉장히 열심히 찍는 거야. 그 사진들을 보면서 이때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그런데 이런 행복들은 주로 우리가 뭐 레저나 엔터테인적인 어떤 그런 즐거움을 가질 때 느끼는 게 아드레날린이나 도파민이 나오는 행복인데 이런 행복들의 특징은 뭐냐? 굉장히 순간적입니다. 근데 이 행복이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 되기는 해요. 이게 중요하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 이것만 너무 추구하면 돈을 많이 써요. 그죠? 우리가 어디 뭐 놀이공원을 간다, 뭐 굉장히 핫플레이스를 간다, 뭐 외식을 한다, 여행을 간다. 정말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이 나오고 너무 행복한 것 같아. 근데 이 행복은 굉장히 순간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또 다른 행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거는 바로 세로토닌이라는 게 나오는 행복이에요. 세로토닌은 뭐냐? 뭔가 아드레날린이나 도파민처럼 막 강렬함은 없어. 근데 세로토닌은 좀 잔잔하다 그럴까? 예를 들면 이거는 세로토닌이 나오는 행복은요. 도파민이나 아드레날린하고 다른 게 뭔가 좀 약간 고통이 앞에 있어야지 나오는 행복이야. 여러분 그래서 저는 보통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세로토닌이 나오는 행동, 공부, 운동, 저축. 자, 공부, 운동, 저축. 공통점이 뭐예요? 하기 싫죠. 공부. 공부가 막 너무 좋아요. 뭐 이런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되니까 억지로 하지. 운동. 운동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힘들어. 저축. 내가 진짜 막 허리띠 졸라 매고. 그런데 공부, 운동, 저축을 하고 그걸 참아낸 이후에 오는 이상하게 모르는 성취감과 보람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경험 있으시죠? 도서관에서 한 12시까지 공부하고 옛날에 시험 공부하실 때 한참 공부할 때 막 진짜 뭐 고3 때든 아니면 대학교 때든 공부하고 나서 가방 메고 이제 밤에 별 보면서 집에 갈 때 힘들어 막 허리도 아프고 막 하루 종일 앉아 있어서 힘든데 왠지 걸어가는데 발걸음이 가볍고 뭔가 여기서 뭉클한 게 올라오는 거 있잖아. 막 뭔가 뿌듯하다. 오늘 뭔가 그게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그게 바로 고통 뒤에 오는 행복이에요. 여러분 운동.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운동을 가기까지가 너무 힘들잖아. 가기 싫어. 그런데 막상 가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막 하면 막 땀 나고 막 힘들고 그 뭐 PT 같은 거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 돌아버리겠죠. 막 힘들죠. 근데 그거 딱 끝나고 나면 상쾌하죠. 와, 뭔가 오늘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고. 저축도 마찬가지예요. 저축도 많이 힘들죠. 제가 저축하라는 수준 자체가 만만한 수준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항상 고통이 따르는 수준을 해야 된다. 고통이 따라야 정상적인 거다. 그러니까 그 정도를 하고 났을 때에 당연히 현타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현타 오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미칠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잘하고 있다는 뜻이야. 만약에 내가 지금 저축하는데 뭐 그 멘토님이 하라고 그랬던 대로 하니 뭐 그렇게 뭐 힘들지는 않던데?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베스트를 다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젊은 시기는 말이죠. 돈이 없는 게 정상이야. 힘들어 죽겠어. 나 저축 너무 많이 하느라고 막 돈이 없어. 힘들어. 이게 정상이에요. 뭐 저축해도 그냥 뭐 먹고 살만하고 편하던데 그럼 여러분 나중에 그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현타 온다라고 하면 저는 여러분한테 박수 쳐주고 싶어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견뎌라. 자, 사회적으로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 인플레이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지금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심각하냐. 뭐 미국은 8.6% 지난달에 유럽도 7.5% 우리나라도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5.4%였습니다. 여러분 살찌 실감이 안 가죠? 인플레이션 5%가 뭐 나는 월급 그래도 다 나오니까 여러분 인플레이션 5%라는 게 그냥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별로 와닿지 않죠. 그냥 치킨 2만원짜리 21,000원에 사 먹으면 되는 건 아니냐. 근데 인플레이션 5%라는 거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여러분들 임금을 바로 올려주는 건 아니죠. 아니 바로 올려주는 게 아니라 더 올려주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 국민이
그냥 하루아침에 임금이 삭감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100만 원 갖고 살 수 있었던 걸 105만 원 주고 사야 돼. 그러면 내 돈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5%라는 거는 여러분 월급이 하루아침에 그냥 285만 원이 되는 거예요. 와, 이거 충격이다. 한 하루아침에 월급 300이 285만 원이 됐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도 기업도 허리띠를 졸라매자라는 분위기죠. 그럼 우리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딴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여러분만 허리띠 졸라매라 그러면 못하겠죠. 그러나 지금은 이 위기를 넘기 위해 적어도 1년, 2년 정도는 다시 한번 우리가 짠테크를 해야 되겠다. 영원히 하자는 건 아니고요. 1, 2년 정도는 우리가 허리에 그 구멍 한 칸 정도만 좀 조여매자.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타가 오죠. 그럼 현타가 온다는 건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이겨내자라고 하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